잠깐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걸 입력만 하면 누구라도 교실에서 그 텔레비전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이 착착착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내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는 방송에서 많은 소스를 얻어요.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 시작.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몸으로 속담 네, 전달하기. 소리를 내도 됩니다. 아, 과연 이렇게 해서 맞힐 수 있을까? 어디서 본 듯한 이 장면. 그렇다. 이 수업놀이 역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벤치마킹한 게임이다. 속담을 6학년 1학기 말에 가르쳐요. 저는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방송을 보다가 속담과 관련된 재미있는 속담을 제가 만약에 설명해주고 그냥 아이들이 받아 적고 있다면 얼마나 평면적인 수업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속담을 가지고 그 스피드 퀴즈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몸으로 말해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송을 보면서 저는 그때가 오면 이걸 활용하겠다고 적고 모아놨다가 그때가 되면 그때 그걸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 스크랩을 하자마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과정과 맞물리게 되죠. 그동안 허승환 선생님이 개발하고 교실 현장에서 활용한 놀이는 그야말로 수백 가지다. 이 놀이들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허승환 선생님의 놀이 수업을 알고 있고 관심도 많다. 제 이름은 허승환이라고 합니다. 허승환 선생님은 기회될 때마다 교사들에게 놀이 수업에 대한 강의를 기꺼이 하는 편이다. 선생님마다 다르지만 저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애들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어요. 처음 제가 이제 2년 동안 담임을 들어갈 용기를 완전히 잃었을 때 그 YMCA 레크리에이션 뉴스를 받으러 왔어요. 처음에 재밌었어요. 이게 강의는 늘 초임 시절 아이들과 소통하지 못했을 때 놀이를 만난 것으로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오른손 놀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가장 불쌍하게 생긴 사람 가리켰어요. 아홉 명의 아가씨가 저를 가리켰어요. 저 굉장히 소심하고 길거든요. 화가 폭발해가지고 뭐 이게 놀이야 막 다 재밌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하지 아세요? 앞으로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자 이제 그럼 가장 불쌍하게 생긴 사람들의 배틀 들어가 볼까요? 무슨 배틀 댄스 배틀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막 춤추라고 하는데 음악이 춤이 돼요? 화가 막 이렇게 차올랐는데요. 춤을 추면서 이런 배틀 같은 게 뭐야 막 그래서 춤을 추면서요. 제가 놀이에 대해서 그때부터 놀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좋은 놀이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고 허승환식의 놀이가 만들어진 것이다. 누구라도 재밌고 한 명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라도 참여하는 놀이, 다시 또 해도 재밌는 놀이, 그리고 이 놀이 자체가 재밌는 놀이. 이거 전 꼭 놀이의 그 좋은 놀이의 원칙으로 꼽습니다. 오늘 한번 모처럼 만에 OX 퀴즈를 준비하고 골든벨을 준비합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눈빛 반짝반짝합니다. 수업 준비하면 돼 있고 애들 눈은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1번 되면 탈락하는 아이들이 시끌시끌시끌 합니다. 2번 내면 탈락한 아이들은 늘어납니다. 막 더 와와. 근데 소환 팍 지르고 막 문제 내던 거 막 집 던지면 그랬어요. 막 집 던지면서. 교실 현장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들. 한 사람이었거든. 니들이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다. 팍 고함 지르고 화내면서 나 정말 착하게 살고. 강의는 교사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험담들로 이어진다. 그게 애들 잘못일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애들도 재밌어 하고 싶었는데 결과는 결국은 교사는 화내고 애들은 막 재밌어 하다가 막 탈락하고 난 역시 안 된다고 끝내버릴까요? 이 방법을 제가 찾고 싶어요. OX 퀴즈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구상됐는데 5단계 OX 퀴즈가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세종 기지가 있는 곳은 북극이 아니라 남극이다. 같이 합니다. 모든 게 함께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만 남겨놓으세요. 나머지 집어넣으세요. 예, 3번입니다.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는 남부 유럽에 속한다.
OX 퀴즈를 5단계로 진행하는 것이다. 정답의 경우의 수는 32개. 자, 준비됐습니까? 하나, 둘, 셋 하고 하면 올립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1모듬 4번, 2모듬 6번, 3모듬 4, 3모듬 4, 5모듬 4, 6모듬 4, 7모듬 4, 8모듬 8번. 이 정답이 나오기까지 다섯 문제를 푸는 동안 누구도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 우리나라에 세종기지가 있는 곳은 남극이다. 올까요, 있을까요? 예, 오.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3번으로 합니다.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는 남부 유럽이다. 아, 오. 지금까지 정답끼리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4번 갑니다. 그리고 최종 정답이 나올 때까지 아이들의 관심은 문제풀이에서 떠나지 못한다. 5단계 OX 퀴즈를 꼭 제가 즐겨하는 이유는 일단 탈락한 아이들이 그 탈락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랑 달리 또 하나 그 우리 보통 OX 퀴즈 하면 정답을 발표할 때 애들이 떠들거든요. 이게 정답이 뭐냐면 하고 있을 때 교사가 아무리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왜 O인지 X인지인데 문제는 O나 X를 발표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듣는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할 때는 문제를 먼저 다 풀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설명할 때 애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시 마지막에 정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정말 열심히 보거든요. 울면서 하니까 재밌어서 그러지도 않아요. 그 전에는 아무래도 여자애들끼리만 치는데 지금은 모든끼리 하다 보니까 남자애들.